안녕하세요. 가로씨예요. 오늘은 제가 미역 줄기 볶음을 할 건데 비린내 없이 꼬들한 식감을 완벽하게 살려볼 테니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제 눈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미역 줄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 먹어만 봤지 어떻게 이렇게 파는지도 되게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짜잔! 이게 변하지 말으라고 소금에 잔뜩 염장해놓은 염장 미역 줄기예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일단 흐르는 물에 소금기를 다 빼주세요. 밑에 이거 소금기 있죠? 이걸 다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역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완전히 빼주기 위해서 넉넉한 물에 담가둘게요. 자, 체에 받쳐서 손으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미역줄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좀 굵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먹는데 식감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늘게 찢어주세요. 이제 썰기 편하도록 길게 놓은 다음에 썰어주세요. 양파는 달큰한 맛을 더해주니 꼭 넣어주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맛있잖아요. 또 익으면 이거 짠맛도 좀 잡아주고. 당근은 당연히 모양 내기 용이니 많이는 필요 없고 색감만 좀 예쁘게 할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제 재료 손질은 다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볶으러 가볼까요? 자, 일단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둘러준 다음 여기 들기름은 해조류에서 나는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고 마늘 향을 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그 다음 미역줄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양파와 당근을 넣고 혹시 중간에 타질 것 같으면 물을 살짝 넣어주셔도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 맛술이에요. 맛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미끈미끈한 기도 많이 없애주더라고요. 그리고 짠맛도 좀 중화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러니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먹어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간장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자기 입맛에 맞추시면 되겠죠? 미역줄기가 꼬들꼬들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부순깨 그리고 참기름 아주 조금만 이거 넣고 섞으시고 불을 꺼주시면 되답니다. 프라이팬에 이대로 놔두면 잔 또 기름기라 잔열에 또 색감이 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그릇에 담아 차갑게 식혀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랍니다. 여러분도 이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미역줄기볶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